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교육 영상들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조명을 컨트롤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넷도 A200XP2 콘솔의 운용에 대한 실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기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명 콘솔과 RGB 파라이트 2개, 무빙 라이트 1개, 신호선 3개, 그리고 RGB 파와 무빙 라이트의 채널 시트가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자, 다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실기편의 방식은 제가 몇 가지의 지문을 드릴 것이고 그 지문에 따라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콘솔의 전원을 켜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파 조명기와 콘솔을 연결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파 조명기의 어드레스를 할당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채널표를 참고하여 빨간 빛을 켜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명령을 취소하세요. 여섯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파 조명기를 연결하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파 조명기의 어드레스를 할당하세요. 여덟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파 조명기로 파란 빛을 켜보세요. 아홉 번째입니다. 첫 번째 파 조명기를 노란색, 두 번째 파 조명기를 하늘색으로 만들어 씬 1번에 저장하세요. 열 번째입니다. 체이서 A의 1번에 스텝을 4개 만드세요. 11번째입니다. 1번 스텝의 모든 파 조명기의 색을 빨간색, 2번 스텝의 초록색, 3번 스텝의 파란색, 4번 스텝의 노란색으로 만들고 저장하세요. 12번째입니다. 명령을 취소하고 씬 1번을 재생하세요. 13번째입니다. 명령을 취소하고 체이서 A의 1번을 재생하세요. 14번째입니다. 체이서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세요. 15번째입니다. 체이서의 출력 방향을 바꿔보세요. 16번째입니다. 무빙 라이트를 연결하세요. 17번째입니다. 무빙 라이트의 어드레스를 할당하세요. 18번째입니다. 콘솔의 조그 다이얼에 무빙 라이트의 팬과 틸트를 연동하세요. 19번째입니다. 채널표를 참고하여 무빙 라이트의 불을 켜보세요. 20번째입니다. 무빙 라이트로 노란 빛을 만들어 보세요. 21번째입니다. 무빙 라이트의 빛이 나를 바라보게 움직여 보세요. 22번째입니다. 무빙 라이트의 빛이 벽을 향하게 움직여 보세요. 23번째입니다. 무빙 라이트의 세 번째 고보를 만든 후 포커스를 맞추고 프리즘을 넣어 보세요. 만약 고보가 없는 무빙 라이트라면 포커스만 타이트하게 만들어 보세요. 24번째입니다. 씬 2번에 저장하세요. 25번째입니다. 명령을 취소하고 씬 2번을 재생하세요. 26번째입니다. 동그랗게 움직이는 이펙터를 만들어 씬 3번에 저장하세요. 27번째입니다. 체이서 B의 1번에 스텝을 3개 만드세요. 28번째입니다. 1번 스텝의 파라이트를 파란색, 무빙 라이트를 노란색으로 만들고 왼쪽 벽을 향하게 하세요. 2번 스텝의 파라이트를 빨간색, 무빙 라이트를 보라색으로 만들고 오른쪽 벽을 향하게 하세요. 3번 스텝의 파라이트를 하얀색, 무빙 라이트를 하늘색으로 만들 후 위쪽을 향하게 하세요. 29번째입니다. 명령을 취소하고 체이서 B의 1번을 재생하세요. 30번째입니다. 체이서의 속도를 낮춰보세요. 31번째입니다. 체이서의 출력 방향을 반대로 하세요. 32번째입니다. 조명 콘솔을 잠금 설정하세요. 33번째입니다. 조명 콘솔을 초기화하세요.